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인입니다, 여인.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먼저 무덤에 보내신 이유,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여자가 먼저 가야 욕에 빠르다고. 예, 그래서. 예, 삽시간에 빨리 퍼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자를 먼저 보냈다고. 예, 예.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괜히 뭐 여성 비하했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날, 부활의 날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그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예, 우리 마치 이 크리스마스처럼, 예, 아주 롱 위크엔드일 뿐이죠. 예, 그래서 놀러도 가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에 보면 빈 무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부인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엉뚱하게 잘못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비웃으십시오, 빨리. 예, 예, 웃기죠? 예, 두 번째, 이게 더 웃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죽은 지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이제 깨어나가지고 스스로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빨리 웃으세요, 여러분. 이 더 웃긴 게 옆구리에 창 찔렀잖아요. 예, 그리고 살아났으면 제가 볼 때 그게 더 기적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부분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증거나 증인을 갖다 대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고 또 설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바로 무엇이냐? 그 증거는 제자들입니다. 자, 이게 왜 제자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냐? 원래는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참 은혜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금요배 때도 인터넷이 안 돼서 좀 곤란했는데 오늘도 안 돼가지고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자, 그 영상의 대충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 체험을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된 제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유일하게 이 요한 사도만 끝까지 이제 유배당하고 나중에 이제 자연사로 죽기는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 잘 아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가지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죽습니다. 자, 이게 왜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이제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그 시신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말씀 가운데 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시신 수습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죠. 산헤드린 공회였던 두 명의 사람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들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예. 왜?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이 똑같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와서 훔쳤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돌 무덤입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돌 무덤의 그 입구를 열고 예수님을 데려가고 깜쪽같이 사라졌다. 무슨 007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믿을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에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었던 예수님 끝났다, 죽었다, 이제 다시 내가 했던 그 물길 시작하자, 어부질 시작하자, 다시 고향으로 가자, 다시 갔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 같은 경우에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손에나 못 자고 그 다음에 옆구리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아라 하고 직접 만지고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된 12명의 제자들, 예,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더 좋은 걸 전해야죠. 더 위대한 신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부귀와 영광을 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러한 신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제일 끔찍한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 누구가 그것을 믿겠으며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복음을 전합니다. 수가 나날이 그 수가 더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로마에서도 이제 비상령이 내려집니다. 가만히 두면 큰일 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다가 검투사와 맨몸으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죽게 만들고 뜨거운 기름에 집어넣어 버리고 톱으로 썰고 칼로 자르고 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내몹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미로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그 카타콤은 안내자 없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출구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염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결국 313년 로마의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로마의 왕이 거짓말한 거고 로마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고 역사가 거짓말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했을까요? 예전에 잘 믿어지지 않는 학생에게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왜? 만약에 내가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나는 엄청난 사기에 걸려든 거다.
왜 그럴까요? 2017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저는 그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거짓에 넘어가서 지금 현재 여러분을 꼬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전 세계에 정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희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희대의 사기극이고 속임수일까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몸을 해석하는데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사고에서 나누는 몸과 영혼 또 육과 정신의 구분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유대 종말론적 입장에서 죄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몸을 표현한 것입니다. 소마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조금 어렵습니다. 플라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49절에 보면 이 소마에다가 두 가지 형용사를 갖다 붙이면서 풀이를 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몸, 하나는 신령한 몸으로 몸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연적인 몸은 무엇이냐? 바로 아담에 의해서 죄인된 몸을 자연적인 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몸을 바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는 자연적인 몸, 아담으로부터 온 죄된 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부활 이후로 믿게 되는 우리의 몸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다시 살았다면, 부활했다면, 그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뭐 긍휼, 자비, 겸손, 사랑, 온유, 오래 참음 등등.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나쁜 것들이죠. 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음란, 그러한 사욕,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제일 큰 우상 숭배 같은 것들입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땅의 것을 찾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12명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생각하는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믿는 것에 소홀했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부활주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창현이 어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교직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사건 이후로 신실한 분이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에서 조금 좀 그 교회에 그 세월호 희생자였던 사람이 자기 아들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그 교회에서 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있었던 그 세월호를 기념하는 그 음악회에서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조금 제가 편집해서 이 시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람의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었으니까요. 2000년 전 오늘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강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밀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그 3년 전의 모습과 3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같이 울고 위로받고 하면서 결국 이 창현이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희의 믿음이 지금 죽어 있느냐? 오늘 나의 부활과 함께 너의 믿음도 함께 부활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삶이 지금 죽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나와 함께
그 죽을 것 같은 삶에서 같이 부활해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자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곳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